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형급 블루투스 스피커를 한 대 소개해 보겠습니다. 브랜드는 JBL이고요. 제품 모델명은 파티박스 100입니다. 이름 그대로 파티할 때 쓰라고 만드는 스피커겠죠. 여기서 파티는 야외에서 해도 되고 집 안에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먼저 외관 한번 보시죠. 이게 실물로 보면 좀 더 나은데 사진으로 보면 어떨런지 모르겠네요.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이제 지금 이 제품은 같은 제작사의 JBL 펄스 3입니다. 지금 이 제품만 하더라도 판매 가격이 한 19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뭐 그렇게 부피가 큰 스피커는 아니죠. 이 정도 되는 스피커에서 뭔가 우렁차고 깊이 있는 음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음질이 뭐 그렇게 보기에 비해서 썩 나쁜 제품은 아닌데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대략 뭐 높이 차이는 거의 두 배 반. 전체 부피 차이는 뭐 열 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몇 배 차이다라고 비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거는 부피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이 제품의 무게는 거의 10kg 가까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9.7kg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우퍼 유닛과 트위터는 2.25인치가 두 개, 그리고 우퍼 유닛은 5.25인치가 각각 두 개, 그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는 있는데 하단에 우퍼 유닛이 두 개, 그리고 상단에 트위터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재생을 하면 불빛도 들어오고 화려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네, 전원을 한번 켜봤습니다. JBL의 블루투스 스피커가 굉장히 다양하죠. JBL은 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오디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라면, 스피커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라면은 JBL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피커, 고급 스피커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이렇게 이제 그 저렴한 블루투스 스피커, 패셔너블하고 트렌디한 블루투스 스피커도 제작을 하고, 이어폰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그리고 초하이엔드 스피커, 한 대 뭐 1억 가까이 되는 초하이엔드 스피커까지도 제작을 하는 정말 흔치 않은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하이파이 하이엔드 스피커 제작사에서도 이런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JBL만큼 이렇게 모든 전 가격대의 시장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시장 활동을 하는 브랜드는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소니라든지 보스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유명하긴 하지만은 소니나 보스 같은 브랜드가 하이엔드 스피커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도 기술력이나 노하우나 명성이나 이런 거를 인정받지는 않죠. 근데 이제 JBL은 그런 차원에 있어서는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최고의 브랜드라는 말을 그렇게 흔하게 사용하지는 않죠.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통틀어서 전 가격대를 아우르는, 모든 상품군을 아우르는 최고의 브랜드 중 하나다. 이런 표현은 그렇게 쉽게 사용하지는 않죠. 근데 분명한 사실이죠. 그게 JBL이 그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최고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받고 있죠. 기능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우, 이거 부담스러워. 무거워서 테이블 위에서 쉽게 움직이기도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구체적인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은 기타, 손으로 치는 기타 있죠? 기타 연결하는 단자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마이크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3.5mm 아날로그 입력 단자와 아웃 단자가 있고요. USB 입력 단자도 있습니다. USB 입력 단자는 지금 이 제품이 JBL의 블루투스 스피커들은 대부분 전용 앱을, 스마트폰 전용 앱을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제품은 워낙에 신제품이어서 그러는지 스마트폰 앱에서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USB에다가 USB 메모를 연결을 해서 음악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제품 설명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전용 예배에서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곧 있으면 그렇게 뭐 펌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어플리케이션이 업그레이드 개선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재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되어 준다라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야외에서 버스킹을 할 때 기타를 연주를 하면서 버스킹을 할 때 기타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 연결해서 노래도 불러야겠죠. 이제 마이크 연결했을 때 마이크의 에코라든지 볼륨도 이렇게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들한테는 없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야외에서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파티박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이제 파티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궁극적으로 이제 범용적으로 방송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야외 방송용. 그리고 실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예컨대 그 무슨 큰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그럴 때도 뭐 방송용 마이크 연결해서 방송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음악 연주 같은 거를 할 때 음악 연주 같은 거를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노래를 부를 때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밑바닥 하단을 보면은 그 동그랗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분리가 가능해요. 자, 어이구야. 자, 보시면은 이렇게 개봉이 되죠. 이제 여기를 사용하는 용도는 스탠드 삼각대 같은 거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두 대가 있으면 스테레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좌우로 배치를 해서 스테레오로 사용할 수가 있고 바닥에 놓고 사용하지 말고 넓은 장소에서 쓸 때는 삼각대 스탠드를 하단에 연결을 해가지고 높이를 높이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손잡이죠. 손잡이 무게가 이게 이제 한 10kg 되기 때문에 10kg가 부피가 작고 손으로 쥐기가 쉬우면은 그렇게 안 무거울 수도 있는데 얘는 부피가 꽤 되다 보니까 제법 무거워요. 제법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동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직스럽게 손에 꽉 잡을 수 있게끔 손잡이가 두 개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덕트 그리고 전원 연결 단자입니다. 충전을 할 때 전원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 제품은 충전이 가능해서 야외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가 가능한, 네, 휴대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이동과 휴대가 가능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충전을 하면은 최고 완충이 됐을 때는 1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리하게, 비교적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가 있고 이동이 가능하고 그런 점이 어떻게 보자면 요즘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의 기본 사항이라고 하겠죠. 다시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뭐 또 한 가지 이제 시각적인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불빛이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우퍼 유닛을 주변으로 우퍼 유닛 테두리로 이렇게 라이트 이제 색상이 화려한 불빛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불빛을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불빛의 움직임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컨셉트로 제가 한번 바꿔볼까요? 한번 누르니까 꺼지네. 자, 시계 방향으로 돌죠. 이건 또 뭐야? 색상이 바뀌기도 하고요. 음악을 틀면서 테스트를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음악을 틀었을 때 얘네들이 음악의 템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한다거나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이퀄라이저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빵빵빵 이렇게 뭐 터진다거나 색깔이 뭐 화려하게 바뀐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상단에 하나, 이 하단에 하나 흰색 라이트가 또 하나씩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음악을 들으면서 좀 더 흥을 이렇게 더 돋궈주는 흥을 이렇게 더 좋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렇게 이제 세워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세워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하단에 보면 이제 고무로 이렇게 받침이 이제 정확하게 지지가 되게끔 고무가 네 개의 지점으로 이렇게 이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로로 세워서 사용할 수도 있고 가로로 눕혀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가로로 한번 눕혀봤습니다. 예. 방향은 이쪽으로 눕혀도 되고 반대로 눕혀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은 바닥이고
이 위에는 조작부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편하게 양쪽 이제 바닥의 구조는 동일해요. 바닥에 이렇게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고무 받침이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바닥에 이제 지지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가로로 놓고 사용하는 게 일반 가정에서는 더 어울릴 것 같기는 해요. 자, 지금부터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의 음질은 저희가 따로 음악만 나오는 영상을 따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요. 다른 음악만 나오는 동영상에서 음질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음질을 토대로 이 제품의 음질적인 특성, 다른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와의 차별점, 경쟁력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 스피커는 부피가 크죠. 부피가 크고 탑재되어 있는 우퍼 유닛이 다른 소형 블루투스 스피커보다는 훨씬 더 크죠. 거기에서 오는 스피커는 부피가 크면은 당연히 소리가 당연히 풍부해지죠. 소리가 풍부해지고 더 소리가 깊이감이 있고 그리고 중저음이 훨씬 더 탄탄하겠죠. 탄탄하고 풍부하겠죠.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법칙. 작은 게 큰 것보다 더 풍부하고 깊이 있는 소리를 물리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한계입니다. 한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풍부한 음을 듣고 싶고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커버하고 싶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음을 듣고 싶고 저음이 더 빵빵한 음을 듣고 싶을 때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큰 제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큰 제품을. 물론 이제 스피커를 정말 만들 줄 모르는 그런 이름 없는 회사라든지 실력이 없는 회사라든지 그리고 제작 설계에서 크나큰 실수가 있었던 제품이라면은 부피가 크면서도 소리가 영 엉망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JBL라는 회사라면은 상품을 내놓기 전에 제품의 음질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아예 내놓지를 않겠죠.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인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에 탑재되어 있는 우퍼 유닛이 5.25인치 두 발이에요. 두 개. 우리가 이제 스피커의 음질을 가늠을 할 때 스피커의 음질을 항상 우리가 처음을 해보고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스피커의 음질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겠구나라는 것을 가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을 안 해보고도.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게 스피커의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스피커의 부피. 스피커의 부피 곱하기 우퍼 유닛의 사이즈와 개수. 그걸만 알면은 이 스피커가 얼마만큼 풍부한 음을 낼 것인지, 이 스피커가 얼마만큼 중저음을 잘 내줄 것인지, 그거를 거의 70-80%는 구분이, 가늠이 돼요. 근데 이 스피커는 지금 기존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에 비해서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커죠? 뭐, 키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부피 속 용적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스피커는 또 이제 그 우퍼 유닛에서만 저음을 발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울림통을 울려서도 저음을 발생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부피에서 차이에서 오는 중저음의 그런 퀄리티, 중저음의 양감, 퍼포먼스, 탄탄함 그런 거는 극복이 안 돼요. 작은 스피커는 극복이. 그러니까 거의 뭐 게임이 안 된다. 작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작은 북쉘프 스피커들은 비슷한 가격대에 모든 제품의 평가라는 것은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들하고 상대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디자인이 좀 고급스럽게 나온 제품들은 크기가 한 요만한 것들도 있잖아요. 크기가 한 요만한 것들. 얘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당연히 게임이 안 됩니다. 중저음의 퍼포먼스라든지 소리의 풍부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전체 음질에 대해서 게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저음이나 전대역의 풍부함에 있어서는 게임이 안 된다. 그건 물리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예컨대 2인승 스포츠카가 성능 자동차의 운동 퍼포먼스는 좋을 수 있지만은 거기에 7인 가족이 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찌됐든 소리의 풍부함, 양감은 이 스피커가 다른 작은 스피커에 비해서 월등히 우수하다. 게다가 이제 우퍼 유닛이 5.25인치가 두 개가 박혀있는데 사실상 하이파이용 스피커계에서 5.25인치 우퍼 유닛이면은 그냥 기준적인 보통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쪽에서는 최대한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가 나오게 된 배경 자체가 무선의 목적이 컸기 때문에 무선의 목적, 휴대의 목적, 이동의 목적이 컸기 때문에
우퍼유닛을 큰 거, 큰 우퍼유닛을 넣는 블루투스 스피커는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상. 근데 지금 이 제품은 이제 풍부한 사운드, 그리고 야외에서도 방송이나 파티, 뭐 음악용 그런 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버스킹 그런 용으로도 사용하기 위해서 다용도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휴대의 간편성은 좀 희생을 시키더라도 우퍼유닛을 비교적 큰 거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하이파이형 스피커에서 5.25인치면은 그냥 중간 수준이에요. 중간 수준. 근데 블루투스 스피커 쪽에서는 어쩌면은 이 정도 사이즈면은 거의 제일 큰 사이즈. 혹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이파이형 스피커에서 5.25인치면은 무난한 중저음을 냅니다. 무난한. 그러니까 5.25인치가 하이파이형 스피커에서 뭔가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저음을 내는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용도상 내부에서 음질 튜닝 자체를 5.25인치를 탑재하면서 가장 강력한 음을 내게끔 그렇게 중저음 튜닝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기본 디폴트 모드에서도 중저음이 상당히 강력하면서도 풍부하게 재생이 되는데, 상단에 보시면은 베이스 부스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베이스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은 마치 일단 조금 부담스러워지죠. 가까이서 들으면 조금 부담스러워질 정도로 이게 무슨 뭔가 그 스모 씨름 선수라든지 헤비급 권투 선수의 이런 완력이나 근력, 그걸로 나를 뭔가가 이렇게 꾹꾹 밀쳐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서 사용을 하면은 베이스 부스트 기능은 굳이 안 켜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넓은 공간에서 정말 파티하는 느낌을 듣고 싶다, 누리고 싶다, 클럽의 느낌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은 베이스 부스트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 부스트 버튼을 눌렀을 때의 저음 느낌은 마치 물리적으로 5.25인치 두 발의 느낌을 완벽하게 넘어서는 건 아니지만은 마치 당장에 여기에서 터져나오는 저음의 임팩트, 그러니까 저음의 양감과 풍부함, 그리고 저음의 넓은 파동, 넓은 울림, 이것과 순간적으로 강력한 이런 텐션, 이거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근데 순간적인 텐션의 느낌, 그리고 임팩트, 이 느낌 자체는 거의 뭐 8인치급 서브우퍼의 수준에 근접한, 버금가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저음을 재생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음악을 들 때는 크기가 좀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얼마든지 음악을 감상할 수는 있죠. 얼마든지. 근데 음악 소리가 단순히 가나다라 마바사,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들리는 것과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각 다양한 음악 장르의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풍부함, 그리고 생동감, 그리고 그 선명도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1차원적으로 느껴지는 선명도뿐만이 아니라 소리가 풍부하게 펼쳐지는 느낌, 그리고 중역대와 중저음과 고음이 이렇게 일체화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음의 윤곽, 그리고 음의 밀도, 풍부함, 그리고 전체적인 퍼포먼스, 중저음의 풍부함으로 인한 뭔가 공간감, 무대감, 그런 것들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는 부피가 한 이 정도 사이즈의 블루투스 스피커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부피가 작더라도 스피커가 물리적으로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두 개의 스피커가 이렇게 사운드 스테이지를 이렇게 혼합을 시키면서 사운드 스테이지를 넓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스피커가 물리적으로 한 덩어리인데 그 한 덩어리가 부피가 작을 경우, 우퍼 유닛도 4인치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뭔가 공간감을 풍부하게 낸다거나 중저음을 기반으로 한 전체 대역을 풍부하고 깊게 이렇게 재생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 이 JBL 파티박스 100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자면, 단편적으로 표현하자면은 뭐 클래식 대편성을 듣기에도 그다지 부족하지 않은 느낌이고, 굉장히 그루브감이 느껴져야 되는, 좀 자연스럽고 푸근하고 그루브감이 느껴져야 되는 재즈 연주에서도 나름대로 운치를 발휘해 주는, 그윽한 운치를 발휘해 주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스피커가 디자인적으로는
이게 모양만 보고 에이 이 스피커는 재즈에 어울리는 스피커는 아닌 것 같은데 뭐 클래식에 어울리는 스피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할수 있어요. 생각은 디자인 자체는 뭔가 좀 약간 뭐 탱크처럼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 스피커가 클래식에 어울린다 아니면 분위기 좋은 재즈에 어울린다 그렇게 연상이 안될 수는 있지만은 음질 자체는 부피가 훨씬 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에 비해서 훨씬 더 오히려 그런 장르에 더잘 대응을 잘 해준다. 월등히 더 잘해준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몸체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걸 보고 이제 몸체의 이 골격의 설계, 이 스피커의 몸체, 스피커 통, 이걸 보고 인클로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스피커는 JBL 파티박스 100 같은 경우에는 나무는 아니고 플라스틱이긴 해요. 근데 이제 꼭 스피커가 나무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나무로 만들면서 그 나무의 무게가 너무 가볍다거나 나무가 밀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좀 푸석푸석한 나무를 사용했다거나 그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단단한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을 때가 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부드러운 사운드, 감미로운 사운드를 만들 때에는 나무가 좀더 장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깔끔하고 단정하고 좀 단단한 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단단한 무겁고 단단한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이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스피커의 무게도 참조를 했을 때 스피커의 음질을 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스피커 같은 경우 정확한 무게가 9.7kg입니다. 그러니까 10kg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무거워요. 10kg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블루투스 스피커가 5kg 넘는 스피커도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본 골격, 이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틀을 짜고 있는 기본 골격 자체가 플라스틱이 굉장히 단단해요. 기본적으로 그 전자제품들, 대표적인 전자제품, 텔레비전 같은 전자제품이 있을 수 있겠죠. 텔레비전 같은, 좀 저렴한 텔레비전 같은 데 사용하는 플라스틱보다도 훨씬 더 단단한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에 의해서도 기본 골격에 의해서도 무게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가벼운 나무를 사용한 것보다도 음질이 오히려 이 JBL 스피커가 추구하는 음질에 오히려 더 부합한다. 이런 정도의 사이즈를 오히려 좀 질이 떨어지는 나무로 만든 것보다는 JBL이 추구하는 이런 소리의 생동감, 깔끔함, 그리고 이제 저음의 풍부함, 저음의 임팩트 이런 거를 표현하기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라는 게 단점은 아니다.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지만은 마치 굉장히 단단한 메탈 같은 느낌이면서 무게를 9.7kg이나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라는 게 굳이 단점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예쁘지는 않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개인마다 시각적인 선호도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이 무게 자체는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었다.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단단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제품 자체의 내구성이 좋아지는 장점이 1차적인 장점인데 스피커가 이렇게 단단할 경우에는 소위 부밍이라고 하죠. 저음이 좀 벙벙거리는 느낌 그런 부분도 잡히고요. 그리고 중고음도 조금 더좀 또렷해지고요. 왜 그러냐면은 불필요한 진동이 추가적인 진동이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추가적인 진동을 억제를 잘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단단한 소재를 사용했을 때 음질도 더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재생 대역을 스펙에 공식적으로 이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스피커는 재생 대역을 스펙으로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최저, 낮은 재생 대역대, 저음의 재생 한계치가 44Hz고요. 고음, 높은 음역대 최고 재생 대역이 18kHz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 제품들이 고음 재생 한계치가 얼마 전까지는 대부분 20kHz였습니다. 인간의 가청 대역이 20kHz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거기에 맞춰져 있었던 거죠. 요즘은 워낙에 광대역 시대다 보니까 20kHz를 넘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고급 하이파이 하이엔드 제품들 중에서는요. 근데 우리가 종종 건강검진을 하러 가죠.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은 건강검진 상품에 따라서 청각 테스트도 하게 됩니다.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청각 테스트를 해보면은 저도 17kHz 이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잘안 들려요. 인지가 잘안 됩니다. 그게 딱 금방금방 캐치가 잘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귀 상태가 아주 나빠져서 그렇다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이제 청각 테스트를 했을 때 아주 예민하게 테스트하지 않는 이상은 17kHz 이상은 안 들리는 게 거의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재생 주파수가 18kHz까지 재생한다는 게이 제품도 그다지 단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굳이 제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이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을 좀 폭넓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음 재생 대역이 44Hz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음 부스트를 켰을 때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44Hz가 어느 정도냐면요. 참고로 같은 JBL에서 나온 스테디셀러죠. 4312G라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12인 무려 탑재되어 있는 우퍼유닛이 12인치 우퍼유닛이 탑재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몇 인치죠? 5.25인치. 그러니까 두 배가 넘죠. 저음 재생 한계치는 그럼 얼마나 되느냐? 저음 재생 한계치는 45Hz입니다. 45Hz가 우리가 45Hz가 어느 정도인지 비유를 하자면요. 같은 브랜드 JBL의 스테디셀러 스피커죠. 최고의 인기 스테디셀러 스피커인 4312. 요즘은 이제 4312G라고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데, 4312G가 탑재되어 있는 우퍼 유닛이 12인치입니다. 12인치. 근데 이 제품은 몇 인치죠? 5.25인치죠. 5.25인치 대 12인치. 두배 차이잖아요. 근데 JBL 4312G가 저음 재생 한계치가 44Hz예요. 그러니까 단 1Hz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설마 그러겠어? 설마 그러겠어? 그러니까 표기를 45Hz로 할수 있는 용기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만약에 똑같이 재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칭 환경이나 4312G 같은 경우는 매칭 환경이나 그런 거에 볼륨 환경이나 방음 환경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44Hz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제품이 45Hz까지 좀그 느낌이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4312G하고 저음 느낌이 똑같지는 않을 수 있어도 JBL이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45Hz까지는 보장을 한다라고 표기를 했다라는 것만 해도 블루투스 스피커로서는 참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중의적인 의미에서 무조건 이 제품을 칭찬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제품이 JBL이라는 마크를 달고 45Hz까지 재생이 가능하다라고 표기를 한 것만 해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저음의 느낌은 약간 다를 수, 느낌 자체는 다를 수는 있어도요. 근데 그거를 나름대로는 신뢰를 할 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스펙상에 표기되어 있는 재생 주파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죠.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실제 저음의 느낌, 고음의 생동감.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무겁고 요즘은 이제 그 출력이, 마력이 낮은 차량들이 많이 나오죠. 자동차가 이제 좋은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마력이 낮은 차라고 하더라도 토크 자체가 저 RPM에서 나오면은, 출발하면서 빠르게 나가죠. 마력이 낮더라도. 근데 마력이 높더라도 자동차가 무게가 무겁고 토크가 나중에 나오는 차들이 있어요. 토크가 고속에서 나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차들은 도심에서 짧게 짧게 출발했다가 멈췄다 출발했다 멈췄다 하는 게 매우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력이 한 150마력만 돼도 도심에서 운행이 되게 간편하게 굉장히 경쾌하게 되는 차들이 있고 마력이 한 300마력이 되더라도 도심에서 운행을 했을 때 오히려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는 그런 차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재생 주파수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고 실제로 청음을 했을 때 얼마만큼 중고음이 생동감 있게 실제 우리가 대중가요를 듣는다거나 팝음악을 듣는다거나 락음악을 듣는다거나 재즈 클래식을 들었을 때 실용 구간에서 얼마만큼 생동감 있는 사운드가 잘 나와주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저음이 경쾌하면서도 빠르게 그리고 임팩트감 있게 빠르게 이렇게 돌출이 되어주느냐. 그리고 양감도 쉽게 쉽게 이렇게 나와주느냐. 벙벙거리지 않고 너무 무겁지 않고. 그런 느낌들이 오히려 실제 청음을 했을 때 그런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적인 느낌, 경쾌한 느낌, 유쾌한 느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제품을 한동안 지금 며칠 동안 지금 이미 사용을 해보고
해본 후인데요.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제품의 가격이 현재 인터넷 가격이 50만 원이 안 돼요. 40만 원대예요.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한 거는 49만 9천 원입니다. 40만 원대 맞죠? 제가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하면서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아직 동료들이 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제품이 가격이 얼마나 할것 같으냐 물어봤는데 한 사람은 그래도 한 6, 70만 원 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은 한 150만 원 하지 않을까요? 오디오를 전혀 모르는 제 친구가 놀러 왔다가 한 1, 200할 것 같은데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무겁고 단단하고 소리도 아주 그냥 장쾌하게 나와주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제품이 40만 원대 나와버렸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당황스러운 일. 오디오 평론을 하자면은 장점도 이야기를 하고 단점도 이야기를 하고 적당히 깔 부분이 있으면 까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싸게 나와버렸어요. 너무 싸게. 우리가 이제 저희가 그 오디오 평론가로서, 오디오 칼럼니스트로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JBL이라는 브랜드는 신뢰를 할 만한 브랜드예요. 신뢰를 할 만한 정도의 브랜드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브랜드입니다. 세계 최고의 브랜드. 역사와 유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양한 가격대에 포진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그런 포용력, 그런 제작 능력, 노하우, 마케팅 능력에 있어서도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JBL이라는 브랜드가 DD 67,0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평생에 한번 써보고 싶어하는 그런 진짜 역사적인 스피커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K2 시리즈라고 해가지고요. 근데 그런 스피커를 역사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의 전설적인 스피커를 몇 가지, 한 10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무조건, 좀 칭찬을 좀 과하게 하자면 5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스피커예요. 그 스피커가. 수많은 스피커들 중에. 이렇게 비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역사를 통틀어서, 음악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뮤지션이 누군가, 가장 위대한 영화 배우가 누구인가, 그거를 꼽자라고 했을 때 10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고 잘하면 5위 안에도 들어가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에서 블루투스 스피커까지도 수십 종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시장을 지배를 하겠다라는 거죠. 시장을 지배를 하겠다라고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조금 오히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면은 대량 생산을 하기가 힘들어요. JBL이라는 회사는 여기에 들어가는 우퍼윗이나 트위터나 이런 모든 소재를 자기네들이 직접 개발하고 직접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 정도로 전 세계 규모가 선두권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시장 규모 자체에도 뭐 북미 시장, 아시아, 유럽 뭐전 세계 모든 시장을 다 석권을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좀뭐 굳이 표현을 쓰자면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투스 스피커 시장도 그냥 지배를 해버리려고 굳이 이 스피커를 좀 비싸게 팔아도 되는데 그냥 완전히 싸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싸게 완전히 그냥 지배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초토화를. 저는 그런 표현을 쓰기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이 될수 있는 스피커가 쉽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출력은 별 의미는 없지만은 공식 출력은 160와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160와트라는 출력이 8옴의 출력인지, 뭐, 4옴의 출력인지, 그거는 공식 표기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스피커가 가져야 될 구조적인 만듦새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물량 투입이라든지, 실제 음질에서도,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물론, 이제, 미묘한 감성적인 느낌, 음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묘한 감성적인 느낌에 있어서는, 다른 제품이 또 취향상 더 개인적으로는 맞는 제품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투박하게 생긴 제품을 집에다가 어디다 갖다 놓니?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색깔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부피가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그리고 휴대성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고, 가볍게 여자들 백 들고 다니듯이 들고 다니고 싶은데 이 제품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 대비 절대적인 성능이라는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오디오를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제품을 너무나 싸게 내놔버려가지고. 참고로, 해외 시장에서는 파티박스
300도 있고요. 파티박스 1000도 있어요. 파티박스 300은 얘보다 좀 더 커지고요. 좀 더 커지고 파티박스 300은 그냥 말 그대로 그 클럽에서 사용하는 용도에 진짜 일반 가정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정도의 제품인데 파티박스 300도 66만 9천 원인 것밖에 안 해요. 근데 파티박스 300 정도 되면은 굳이 가정에서 쓰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파티박스 100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가지고 까든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데 비교 대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큰 스피커, 이런 대형의 스피커, 그리고 풀레인지, 전 대역을 커버하는 스피커에 대한 전문성은 전 세계에서 JBL을 따라갈 브랜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제일 잘해. 저 JBL이요. 근데 제일 잘하니까 비싸게, 브랜드도 유명한 브랜드고 제일 유래가 깊고 그러기 때문에 제품을 비싸게 내놓으면 아 그런가 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살지 말지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너무 싸게 내놔버린 거예요. 저희 같은 평론가가 평가를 하기에 지금 이 제품이 뭐 예를 들어서 한 89만 원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가격 대비 성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89만 원 주고 사기에는 마감이 좀 투박하네요. 디자인이 좀 투박하네요. 그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예상하는 가격이 반가격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비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굳이 단점이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유럽에서 나온 블루투스 스피커들 보면은 고급스럽게 아주 그 파스텔 톤의 고급스러운 색깔과 고급스러운 패브릭으로 이렇게 감싸져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예쁜 그런 디자인의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제품에 비해서는 디자인적인 감각은 좀 편협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마치 탱크처럼 나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사실상 디자인을 우선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제품을 선택해도 되겠지만은 음질을 우선한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음질적으로 굳이 단점을 지적을 한다라면은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고 섬세한 음질을 재생하는 타입의 스피커는 굳이 아니라고 볼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 스피커의 음질이 엄청나게 피곤하다거나 거칠다거나 그런 의미도 절대 아닙니다. 경계를 아주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스피커의 음질은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평도 안 되는 방에서 뭐 청취골이 1m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볼륨을 크게 틀면은 당연히 좀 피곤하게 들릴 수는 있겠죠. 근데 크기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볼륨을 적정하게 조절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신다면은 절대로 소리를 거칠어서 못 들을 정도는 아니다. 소리가 거칠어서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만 굉장히 뭐 부드럽고 촉촉하고 섬세한 그런 음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타입의 소리는 아니다. 그리고 뭐 누구나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 디자인이 좀 개인적인 취향에 안 맞아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겠죠. 뭐 굳이 단점을 지적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가격이 뭐 모든 걸 용서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요. 다양한 활용법이 있겠죠. 근데 이 제품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스피커는 굳이 야외용이라고 단정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외에서도 사용할 것을 감안해서 제작이 된 제품이긴 하지만은 이 제품이 야외용을 감안해서 제작된 제품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그렇게 단정을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뭐 비유를 하자면은 고속도로에서만 타는 스포츠카가 있는데 그 스포츠카의 기쁨을 집에서도 누릴 수 있다. 그건 나쁠 것이 없잖아요. 밖에서도 최대한의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실내에서도 최대한 그만큼 활용이 가능하다. 그거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외용을 감안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굳이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단정할 필요도 없고요.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유럽에 영상음향협회가 있습니다. 영상음향협회. 그런 게 뭐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AESA라고 있습니다. EISA.
이게 이제 영상 음향 유럽 영상 음향 협회인데 매해마다 한 해를 건너뛰는 그 중간에서 올해의 제품이라는 걸 선정을 해요. 그러니까 영상 기기와 음향 기기를 나눠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이 제품이 블루투스 스피커 부문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도 알려드리면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활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들고 다니기가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이동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남자분들이 들고 이동하기에 뭐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요. 자동차 SUV 타시고 다니시는 분들 트렁크 쪽에다 이거 놔두고 카오디오로 쓰기에도 상당히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오디오 따로 장만하려면 굉장히 비싼데 트렁크 쪽에다가 SUV는 트렁크 쪽이 이제 뚫려 있으니까요. 트렁크 쪽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딱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그것도 상당히 훌륭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